1947년에 창안된 운명의 시계는 미국의 원자과학자 회보라는 책의 표지에 그려진 일러스트 시계입니다. 이 시계는 12시 정각을 인류 파멸의 날로 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다가오고 있는가를 긴 바늘의 움직임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. 이 시계는 무엇에 의해서 지구가 멸망한다고 보았을까요? 적어주세요. 자, 5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. 다른 친구들은 조용히 하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답 들어주세요. 자, 미움이라고 적어줬는데요. 왜 미움이라고 적었어요? 그러니까 미움을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간 파멸의 시간이 올 것 같아가지고 미움으로 적었어요. 지금 혹시 미운 사람 있습니까? 아저씨요. 정답은 핵전쟁입니다.